내가 먹을 수 있어. 야, 얘 다 못 먹어. 하나 매번 못 먹어. 먹었잖아. 떨어진 건데요. 매번 떨어진 건데요.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거도 있잖아, 밤이. 형, 이런 게 어딨어요. 네. 아, 이렇게 떠오고서 떨어진 거 먹었어. 자, 그럼 다 봐주고. 아니, 빠져. 나 진짜 치사하게 할 거야, 이제. 자, 음식은 매우 중요한 소재로 쓰이는 동화들이 있는데요. 백설공주에서는 사과, 헨젤과 그레텔에서는 과자즙이 등장하죠. 네. 네. 과자 뭐가 들어간다? 과자즙. 즙. 과자즙이 뭐예요? 과자를 이렇게 짜요? 과자. 너무 수분이 없는데 과자. 이 두 작품을 쓴 유명한 독일의 동화 작가는 누구일까요? 은중 안드레슨. 아, 나는 정확한 발음? 누구야? 안드레슨. 그래, 정확한. 아니에요. 네. 유명한 작가 있잖아, 안드레슨. 아니에요. 난 아는 작가 이 사람밖에 없어. 누구? 색색지피. 아니, 어느 게 맞는데? 어리 왕자! 아, 어리 왕자 아니에요? 난 아는 작가 이 사람밖에 몰라. 자, 힌트 드릴게요. 뭐뭐 형제. 라이트. 허다! 라이트. 알잖아. 아, 라이트인지 아니에요? 얘기 좀 아니야, 얘기. 뭐다? 몰라이트. 라이트 아니야, 라이트? 라이트 형제. 형제. 아, 그. 그 뭐뭐 형제라고요? 뭐뭐 형제. 영화도 나오지 않았어? 아, 그 마술사 같은 애들. 마법사. 아, 오지의 마법사. 오지 형제. 아니, 그 무슨. 걔네가 지금 퇴마사야. 아, 걔네가 퇴마사라고. 퇴마사 형제인데 그림 형제인데? 어? 뭐라고? 지원 그림! 그림 형제. 정답입니다. 이게 독일말 그림 형제라고? 그림이 누구예요? 아, 원래 독일 이름이 그림 형제라고요? 왜 걔네 이름이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퍼스트 네임이 그림이고 아니 레스트 네임이 그림. 레스트 네임이 형제예요? 뭐라는 거야? 형제? 그게 독일어예요? 두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라고요? 아 둘이 같이 공동지표라고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홍자매야, 홍자매. 독일의 홍자매. 아니야, 형제. 두 개가 같이 있어. 오빠 밥이랑 같이 먹어. 밥이랑 같이 먹어요, 밥. 너 떨어진 거 또 쳐다봤냐? 에이, 진짜. 이래 나는 바닥만 보지. 아, 이거 저는 맛있는데, 저. 싸움 하는 게 뭐예요? 오겹살 묵은지. 하이라이트다. 냄새부터 너무 좋아요. 자. 아, 이거 진짜 맞춰야 돼. 자, 최근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브라질 사람들의 식성을 파악해서 매운맛을 앞세운 한국 음식들이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브라질의 수도는? 허다! 한정! 아, 나 이거 알았는데. 허다! 한정! 아, 나 이거 알았는데. 우마부리오 키. 우마부리오는 딱 보라색깔 키. 근데 왠지 다른 얘기할 것 같아. 아니 이거 맞아. 뭐야? 아니 진짜 너무 쉽지 않아요? 뭔데? 상파울로. 조심! 그럴 것 같아. 아니야? 상파울로가 아니라고요? 아니야. 왜 그럼 브루마을에 껴있지? 그게. 얻어! 수업 아니에요, 수업?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오겹살! 묵은지 볶음. 예.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 쿠바! 아, 쿠바! 아, 쿠바 아닌가? 난다? 난다? 아르헨티나? 야, 아르헨티나는 나라 아니냐?
내가 죽인다 진짜.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나 아르헨티나 수도 알아요.